자, 이 문제는 2016년도 3월 학력평가 나형 24번 문제인데, 이 3점짜리야. 오, 3점짜리니까 조금 무섭게 생겼지.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정수라 나가 있거든. 근데 이걸 풀면은 그게 정수가 된다라는 게 깜짝 놀랐어. 그래, 이 문제를 풀면은, 이 문제가 정수가 된다라는 게좀 신기하지 않나? 정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인데, 보자. 이거 문제는 거듭제곱 요 뭐냐. 요거를 지수 법칙, 지수꼴로 고칠 수 있느냐라는 물어보는 거야. 3점인데. 응? 그럼 고쳐볼게. 루트 바깥, 이 근호 바깥, 집 바깥에 있는 게, 이렇게 부모가 일하러 다닌다 생각, 집 바깥에 있는 부모라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부모로 들어와. 부모로. 부모로 들어오고, 집 안에 있는 자식을 집 안에 넣어놓잖아. 그럼 분자, 자, 자식. 그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지수 법칙 한다라는 거는 지수 법칙 나타낼 때 일단 여기에 이 A 부분이 소수 상태가 돼야 돼. 소수 상태가. 근데 얘가 상태가 좀 불량하잖아. 소수 상태가 아니잖아. 소수 상태. 소수 말이야. 소수가 뭔가 알지? 이거 2, 3, 5, 7 이렇게 나가는 거. 2, 3, 5, 7.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약수가 쪼개지지 않는 수를 소수라고, 0점 얼마 이거 소수는 그 소수 아니다. 기본 수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소수는. 그럼 이거 봐봐라. 이게 소수 상태가 아니잖아. 상태가 좀 불량해. 나처럼. 그럼 이게 2승이지, 이렇게. 이게 소수가 나왔지. 상태를 양호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걸 고치면, 2의 3분의 2n승이잖아.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정수가 되려고 하면, 자연수 상태에서 정수니까 뭐 음수는 안 생기겠지.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요게 여기에 뭔가 예의가 없어야지 이게 자연수 상태가 되잖아. 어? 자연수 상태가 되는데 이 3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이 n의 3의 배수들이 오면 일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3의 배수. 여기서 끝났어. 지금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n이 100 이하라 했으니까, 100을 3으로 나누면 된다. 3의 배수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들을. 그럼 그 안에 배수가 몇개 있냐, 물어. 개수. n이 될수 있는 개수를 물어봤잖아. 개수. 어? 도구수. 도구 넘버. 영어로 하면 도구 넘버. 도구 넘버. 개수들인데, 도구 넘버. 여세임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럼 이 100을 3으로 나누면 되잖아. 33이 나오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3. 삼삼하지? 답은 삼삼하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요 n이 3의 배수가 나와야지 자연수가 된단 말이지. 그거 찾아란 말이야. 여기까지.